여름이면 생각나는 쪽빛 바다, 그리고 여름을 맞아 탁 트인 해안을 즐기기 제격인 곳 경남 남해. 남해는 바다와 접한 해안길이 아름다워 걷기 길이 유명하지요. 푸른 자연 경관으로 가득한 남해를 느끼기 위해 걷기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바로 이 길을 와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아, 예, 예. 남해 발해길이에요? 예, 남해 예. 발해길. 이 발해가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 우리 남해는 어머니들이 바다로 조개를 파러 가거나 해산물을 채취하러 가는 갈 때 우리 이웃에 우리 발해 가자, 발해 가자 막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우리가 남해 사람들이 길을 만들 때 아, 다 바다가 보이니까 우리가 이런 명칭을 발해라고 하자 이렇게 했어요. 아, 발해 가자. 예. 발해 가자는 게 그러니까 물때에 맞춰서 예, 뭐 예, 하러 가는 예, 거. 예, 예, 예. 아, 그 시간대 아, 그 예, 예, 불렀던 맞아. 걸 발해 길로. 예, 예, 예. 발해길은 보통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보통 한 코스가 16km 정도 되고 16km요? 예, 그럼 한 4, 5시간 정도 걸으면 돼요. 어, 한 코스가요? 예, 예. 거의 한 14코스까지 찾아왔는데 네. 대체로 한 16km 정도 되는 게 한 3코스 정도 있고요. 네. 우리가 말로만 이럴 게 아니라 아. 이제 나서 볼 텐데 지금 다랭이 지게길이란 말도 있어요? 아, 이 다랭이 지게길을 걷는 길은 그러니까 네. 네. 그 산과 바다가 깎아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논밭이 전부 이렇게 계단식 논. 계단식이에요. 아~ 그리고 그 계단식 논 경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지게를 지고 이게 얼어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이름을 찾을 때 아, 지게길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 이 걷는 길 끝에 다랭이 마을이 있기 때문에 아~ 다랭이 지게길로 하자 해서 다랭이 지게길로 1코스를 잡았고 네. 근데 이 길을 그러면 진짜 네. 일반인들이 야, 정말 남해 한번 와서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길이라고 네. 자부합니다, 저희들이. 자, 그럼 우리가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맛백이라도 예, 조금씩 예. 오늘 예.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 출발해볼까요? 예, 출발. 예, 그냥 가뿐하게 가면 되는 거죠? 예, 예, 예. 여기로. 여기서 예, 시작인가요? 예. 가시죠. 근데 정말 네. 미인이십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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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각양각색 남해 매력으로 가득한 발해길의 14가지 코스. 그 첫 번째 코스인 다랭이 지게길을 걷다 보면 수려한 자연 경관을 볼 수 있음은 물론 길에 녹아있는 남해 사람들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약간 흐른, 아까 말씀하신 운해가 낀 이런 날씨도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날씨입니다. 아, 우리 삶하고 참 많이 닮아있어서 지루하지도 않고 예, 성취감도 있고 예, 이곳이 바로 선구 몽돌 해수욕장이잖아요. 네네. 진짜 보니까 어쩜 이렇게 누가 일부러 만들어서 이렇게 못 만든 것 같아요. 동글동글동글. 그래서 몽글몽글. 예, 예. 아유, 예뻐, 예뻐. 너무 예뻐. 선물로 한번 가져가시지요. 이걸요? 네. 그랬다가는 선구 몽골 해수욕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 그쵸? 예, 예. 여러분, 아무리 이뻐도 여기 와서 보셔야 좋은 거지. 아. 가져가면 뭐 하겠습니까? 예전에 육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잠을 잤답니다. 네. 이 마을에 와서 머물 때 이 파도가 와서 쓸고 갈 때 이 자갈 소리가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네. 밤새 잠을 못 잤다는 아~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몽골 해수욕장에 많이 많았다. 지금 파도하고 몽골하고 예. 막 예. 대화 나눈 것처럼 파도가 촥 하면 몽골이 예. 워르르 하는 예. 소리가 밤새도록 그렇게 예. 들었을 것 같아요. 여행은 보는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먹는 즐거움도 놓칠 수 없지요. 발해길에서 뜻밖의 고마운 대접을 받았는데요. 남해 앞바다를 가득 담은 음식을 마을 주민들께서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머, 여기 주민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 어, 예.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뭔가요? 이야, 이게 뭔가요? 탕탕이네요. 응? 네, 걷고 난 뒤에. 아, 이거 낙지 탕탕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죠? 와, 이거 부친 게. 네. 이 안에 뭐 들었어요? 낙지도 들었어요. 낙지 들고 조개 들고. 네. 쏙 들고. 네. 야, 남해 앞바다에 잡힌 거 다 예,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야, 기가 막히네. 그 남해 또 농산물들이죠, 이거 다. 예, 예. 다 남해표. 예. 남해표.
요 안에 남의 앞바다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예, 거기에 엄마표 사랑과 정성. 예, 제가 대표로 한번 맛을 먼저 예. 보고 예. 자, 남의 바다입니다. 네, 맛있게 네. 드세요. 아이씨구! 아이씨구! 그때 남의 바다에 왔더니만 정신을 쏙 뺄 만한 것들이 이 안에 가득 들었겄다. 이것이 바로 남의 바다 사랑표 부침개렸다. 맛있어 맛있어. 아이씨구! 한천 수려하고 혹을 남아 많이 나서 인물 번성하니 아 하늘 남쪽 아름다운 곳 그 경치가 어떠한가. 풍요조색 즐기던 한때 인물들이 풍요조색 즐기던 한때 인물들이 아 나까지 몇 분이나 되었던가. 어. 유명해 있어요. 남의 탕탕. 예. 탕. 예. 먹어봐. 이야. 같이 가지고. 남편은 소가 누운 소가 한 마리 먹으면 바로 일어난답니다. 그만큼 스태미나 음식입니다. 아까 분노의 탕탕을 하시던데 그래서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남의 해물탕입니다. 요 안에 가리비도 있고요. 그죠, 네, 어머니? 네. 소라도 있죠? 예. 네. 전복. 낙지도 있고, 네. 전복도 있고. 예, 살겠다. 보랏빛 향기네. 맛있겠네. 오! 여유, 국물.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에 좋은 점과 나쁜 점 하나씩만 얘기해봐요. 좋은 점. 좋은 점은. 쓰레기 수수 좋고 어. 나쁜 점은 쓰레기로 버리고 가니까 거기 문제지. 맞아요. 쓰레기를 다 챙겨가야 되는데 가지고 오셨던 말 그대로 쓰레기는 고스란히 티도 안 나게 가져가셔서 네.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좋은 걸 오랫동안 천년만년 볼 수 있게 다 같이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든든히 배를 채우고 찾은 마지막 장소 가천 다랭이 마을. 다랭이 마을의 계단식 논은 논과 밭을 일구기 어려운 경사진 환경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인간의 삶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더욱 아름다운 남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을 다 봤다고 생각하면 전 진짜 그거는 자기 반성해야 되겠네요. 예, 맞아요. 한번 보실래요? 아 오늘 근데 이게 오늘 특별히 예. 더 반기는 것 같습니다. 해무가 예. 방금 전까지 다 보였는데 날 올라가죠. 신기한 근데 방금 해무가 날 올랐다가 또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아 그래요? 예예예. 예. 다 묻히는데요. 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네. 해안선부터 8분 응선까지 다랭이 논이 108층이라는 겁니다. 108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108 봤네. 예. 아, 남해가 108배. 이게 예. 108층과 암수바위와 저기 응봉산과 설산이 거의 뭔가 이 스토리로 연결하면 예, 큰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그러네요. 마을입니다. 그러네요. 예, 예. 말 그대로 이야기가 있는. 예, 예. 예. 속되게 표현하면 그 옛날 우리 남해 사람들의 억척스러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좀 뭔가 낭만적으로 표현하면 얘기를 그러면 정말 그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 자연에 묻히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그런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